시작하세요. 저 선생님! 저기 답을 잘못 썼는데 지우개가 없어서요. 어, 그래? 누구, 지우개 있는 친구? 저요! 저 많아요! 아, 다른 친구들은 지우개가 없니? 네. 자, 이제 5분 남았어요. 몇 개도 남았는데... 다른 연필을... 저, 선생님! 연필 좀 빌려도 될까요? 아니, 돌돌아, 학교에 오면서 연필을 한 자루만 가져왔니? 아니요, 올 때는 10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녀석의 지우개는 낮에 이미 내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우개 없는 상황에서 연필들은 무용지물. 이번엔 연필 따먹기다. 어머, 난 연필 따먹긴 정말 자신 없는데. 간다. 마지막이다. 안 돼. 그래도 쪽지 시험은 봐야지. 고마워, 자두야. 고맙긴. 시험 끝나면 반납해. 이렇게 막 바꿔먹어도 괜찮은 거야?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 그렇지? 어, 그 정도면 음료수도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내 말은 그래도 원래 친구들 건데 네 마음대로. 뭐가? 정당한 게임을 통해서 얻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게 왜 겁도 없이 게임의 여왕 최사두님한테 덤비냔 말이지. 이건 진짜 너무 심해. 안 그러냐? 우린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자두는 무슨 게임이든 절대로 지지 않는걸. 맞아, 자두는 게임의 여왕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한심하다. 뭐야, 운이잖아. 참 한심하네. 너희 정말 최자들을 이기고 싶니? 당연하지!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그야 너희들이 최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왜,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유리한 피구나 축구, 야구 같은 거. 피구, 축구, 야구라면... 한 명 아웃! 홈런이야! 슈! 이 자두 개가 그 정도란 말이야? 이거,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정도란 말이야? 자두 걘 말이지 게임을 위해 태어난 애라고 하는 게 맞을 거야.
너희들! 그런 나약한 정신상태부터 고쳐! 그런 패배의식 때문에 너희가 맨날 지는 거라고! 좋아! 그렇다면 이 몸이 직접 나서주지! 자두한테 진 건 우린데 왜 제가 저렇게 흥분하지? 예! 너희들! 혹시 자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그야 당연히 먹는 거지! 역시 단순하군. 그렇다면 봤다 안 봤다 게임? 그래,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한다고 소문났다며? 나하고도 한번 겨뤄보자고. 에이, 안 하는 게 낫겠어. 너하고 게임을 하면 가뜩이나 좋은 우리 사이가 더욱 멀어지지 않겠니? 왜? 질까 봐 겁나나 보지?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한 달간 간식 책임지긴데도. 한 달간 간식 책임지기라고? 진작 얘기를 하지! 예, 민지야. 근데 봤다 안 봤다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알 리가 없겠지. 바로 내가 만든 게임이니까. 계속해봐. 각자 뭔가 먹을 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봤다라고 외치면 먹던 걸 넘겨줘야 하고, 발견한 사람보다 먼저 안 봤다라고 외치면 뺏기지 않는 게임이지. 으이, 별거 아니네. 근데 먹는 거에 물도 포함되는 거야? 물론이지. 공기만 빼고 입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접수했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안 되는 거다. 세 번을 먼저 이겨야 하는 거다. 오케이. 은이 파이팅! 자두는 어쩌자고 그런 게임을 해. 걱정 마. 난 게임의 여왕이잖아. 맛있다. 꿀맛이야. 야! 자두야, 괜찮아? 그럼! 난 하나도 배가 안 고프네.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짜잔! 설마 화장실에서 먹을 줄은 모르겠지? 괜찮아, 괜찮아. 군인 아저씨들도 다 이렇게 먹는댔어. 봤다! 어디? 1-0. 바보같이! 그니까 점심 한번 안 먹으면 어떻다고. 그걸 못 참고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솜사탕이다! 자두야! 더 크게! 더 크게요! 자두야, 괜찮겠어? 이러다 은희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버릴 테니까. 왔다. 2-0이네. 이제 한 번 더 봤다. 이건 내가 먹도록 할게. 안 돼! 내 손사탕! 어때? 네 걸 뺏겨보니까 다른 친구들 마음도 좀 알겠지? 그래, 충분히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지! 전쟁 시작이다! 자두야... 은희야, 저녁 먹어라! 게임의 여왕 어쩌고 하다니, 별거 아니었잖아. 맞다! 설마 우리 집에 제자도가 있을 리가 없잖아. 맞다고. 네가 여기다 어떡해! 근데 자두는? 몰라요. 어디 친구 집이라던데. 아휴,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지 원. 어머님,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셔요. 고맙구나. 근데 친구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왔다. 이제 2-2네. 아유, 아침에 얼굴 붓겠네. 잘 자. 제자도,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은희야, 학교 가자. 이제 환영까지. 뭐야?
아찔하니까 개운하니 좋겠다. 난 혹시나 해서 양치질도 못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선보? 먹는 거에 물도 포함되는 거야? 물론이지. 공기만 빼고 입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접세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안 되는 거다. 봤다! 안 돼! 우와, 네가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다. 너희들, 그동안 나랑 게임하느라 많이 속상했었지? 에이, 뭘.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반성했으니까 우리 자두야! 알았으니까 이제 그냥 먹자! 그럴까? 그럼 먹자!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한 달 간식권을 이렇게 다 써버려도 괜찮아? 괜찮아! 덕분에 다들 좋아하잖아! 한 사람만 빼고 말이지! 맞아!